식단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갈수록 티격태격 케미를 쌓아가는 토요일 만담 형제입니다. 자, 말투는 살짝 까칠해 보여도 마음이 여리고 착한 홍살롬 홍석천! 안녕하세요. 티격태격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지고 있어요. 석천이에요. 비주얼은 강인해 보여도 알고 보면 예민하고 세심한 빡빡이 아저씨야. 너튜버 김계란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빡빡이 아저씨야.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 아, 이 목소리를 들어야 토요일은 좀 개운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예. 잠시 전에 도시락을 먹던 최하정씨의 메뉴를 보니까 네. 그 계란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토마토랑 또 예, 예. 파프리카도 네. 있으셨고. 오, 그죠? 예. 눈썰미 브로콜리 있었고요. 네. 예. 근데 이런 프레시한 그건 식단을 한 지금 어느 정도 정도 지금 지속을 하고 계신 거죠? 아, 아까 제가 살짝 이게 뭐지? 뒤통수를 땡 맞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옆에서 작가분이 아, 이 언니 벌써 이런 거 10년째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김계란 씨가 아, 양이 문제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이거 무슨 뜻이지? 아니면 네. 역시 뭐 네, 아, 역시 이래야 반응,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아, 양이 문제구나 네. 이래서 아, 저도 이런 리액션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네. 아니 그건 양이 문제구나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런 식단인데도 그렇게 뭐 마르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걸 좀 해명을 좀 잠시 하자면요. 예, 예, 과장님께서 해명 듣고 싶습니다. 예, 다이어트에 대한 갈증이 있으셔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예, 아, 예. 아니 충분히 지금도 엄청 마르시고 사실 지금 다이어트 하실 만한 몸이 아니신데 왜 계속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시지 했을 때 분명 고충이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었고 저기 예. 계란님. 네. 제가 작년 말에 몸 만든다고 맨날 운동하러 갔을 때 최하정 씨 꼭 좀 데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내가 시키겠다. 맞습니다.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에요. 야, 우리 아니 그거 나 10kg 빼면 네. 내가 태국 데리고 간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홍석천 씨랑 지금 우리, 5년째 그런 것 같아요. 5년째 그런 것 같아요. 작가분을 다 데리고 예, 예, 예.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완료하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완료보다는 그냥 유지? 늘 유지예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뭐 여기 이제 코너에 맞는 얘기니까 제가 늘 이제 뭐 파프리카 뭐 정말 엄청 많이 뭐 이만큼 먹습니다. 거기다가 구운 호박. 아까 호박도 네. 구웠죠. 네. 그리고 또 뭐였지? 브로콜리. 브로콜리 있었죠. 네. 토마토 있었죠. 그렇죠. 달걀 반숙을 있었죠. 뭐 콩 있었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좋은 음식을 먹는 거에 네네. 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좀 인스턴트를 먹더라도 뭐 저녁 때 갈비를 먹더라도 뭐 이렇게 좀 그래도 하루 한 끼는 그렇게 좀 야채를 안 그러면 야채 먹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야채 먹는 거는 채소 먹는 거는 그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누나의 그 어떤 피부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몸에 좋고 제 나이 되면 이제 관절 힘들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뭐 계단차 걷고 이게 성격 까다로운 사람 피부 좋기가 힘든데 그 피부 좋은 건 다 채소 때문이야. 어머 우리 성찬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인지 알겠다. 사람들이 저 안 까칠하고요. 그래도 습관 하나가 되셔가지고 예. 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들으셨죠? 맛있다. 맛있다. 파프리카 너무 맛있다. 브로콜리 너무 맛있다. 예, 네, 최면을 거시더라고요. 예, 진짜 무슨 특수 양념친 줄 알았어요. 예. 네, 저도. 예.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진짜 먹기 싫으신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주말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야죠. 네. 네. 자, 1234만화님이 지난주에 석촌오빠 솔루션을 듣고 박수를 쳤어요. 사춘기 여자아이들한테 수영장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석촌오빠가 진짜 세심한 사람인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수영 같은 운동은 절대 비춥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 이제 좀 비만인 딸들이 고민이라는 이제 어머니 사연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우리 계란님이 수영을 주셨더니 네, 제가 안 석천 된다. 씨가 아유, 그거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남자아이가 이제 지금은 다 어른이죠. 자기 네네.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그때 고열에 시달렸나 뭐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옷을 다 벗기고 그 스탠 침대 위에 네네. 올라갔대요. 네네. 그 병원에.
근데 이제 같은 반 아이가 온 거야. 어머. 그때 막 죽을 만큼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는 지금 애가 고열인데 뭐 이러면서 뭐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다 그 감정 맞아 애들 느낌이다. 사이에는 그게 아유. 있죠. 그럼요. 결국 그때 트라우마예요. 예, 맞아.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네. 뭐 우리 계란님이 뭐 네. 운동 잘하고 다 좋은데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자,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이제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이게. 근데 또 뭐 또 길게 본다면. 네네. 잠깐. 그걸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야지. 하면서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이제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날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헬스장을 가더라도 조금 빼고 가겠다. 뭐 언제 필라티스 학원 등록해도 내가 좀 빼고 등록하겠다. 김결환 씨가 스튜디오라고 해도 내가 좀 몸을 다지고 가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바르게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 여러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자신감 갖고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그쵸? 하다 보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막연하고 짜증나는 게 건강하지 않아도 좋으니 좀 한번 날씬해보자. 아, 피골이 상접해도 좋으니까 좀 말라보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네, 피곤해. 좀, 예,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네. 70%라도 이뤄내면 그렇죠. 네. 하여튼 아, 이 코너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리얼 버전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치면 뭐 우리 계란님도 너무 완벽한데 어제 하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왔잖아요. 아, 그렇죠. 깜짝 자기는 막 체지방 거의 막 4%, 3% 도전하면서 우리 보건 건강한 게 최고죠. 이러면 안 되죠. 이제 저는 병이죠. 뭐. 계란님도 여름 준비해요? 저요? 네. 아니 저는 뭐 딱히 여름을 준비하진 않습니다. 네, 여름을 준비하진 않는데 난 정말 운동 중독에 내가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거든. 근데 진짜 운동 중독자네 계란씨가. 완전 중독이죠. 그것도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진짜 좀 중독인 것 같긴 해요. 요즘 들어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얼마 전에 걸렸었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걸렸었거든요. 예. 근데 와 끝나고 나니까 근데 설마 후유증 있겠어 했는데 와 확실히 후유증 있더라고. 아 어떤 후유증 있었어요? 일단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평소보다는 체력이 많이 좀 지쳐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3, 4시간에도 뭔가 계속 아 오케이 오늘 뭐 진짜 좀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한두 시간만 해도 뭔가 피곤이 오는구나. 약간 네, 뭔가 진짜 뭔가 그 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게 옛날에 약간 그 갑상선 항진증 때 같은 조금 받았습니다. 살짝. 확실히 그 몸에 저는 그랬어요. 보통인데 1시간, 2시간 했을 때 피로감이 왔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3, 4시간 하는데. 네, 네, 네 진짜. 와, 보통은 아니야.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네. 네. 아, 이 우정 씨가 석천 오빠 운동 다시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자극을 받아 헬스장 등록했습니다. 이제 진짜 운동 열심히 할 거야. 그렇죠. 이제 할 때예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기온이나 습도나 뭐 햇살이나 바람이 예. 아 살짝 장마 오고 나서 할까요? 아,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요 며칠 정말 너무 좋아서 저도 뒷동산에 개나리 보러 살짝 올라갔었는데 아, 이제 벚꽃 보고 이제 아 꽃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등산 효과도 있고 와 맞아요. 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 없고요. 네, 네. 없습니다. 자 오이삼이님이 오이삼이님이요. 저는 너튜브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보는데 두 분 카메라 한 번도 안 쳐다보시네요. 카메라 한 번만 봐주세요. 카메라 예 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근데 나는 빼줘. 왜 나까지 분할에 넣는 거야? 어머. 분할에 넣었어. 나 몰랐네. 아이고 참. 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자 이렇게 짠. 안녕. 어머, 전 좀 빼주세요. 네. 왜 분할에 나를 넣어? 3등분을 했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네. 아, 자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이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이나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토요일에 이 코너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희망과 꿈을 네, 심어주게 될지 네. 아니면 에휴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들어 하실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자 정말 이제 날씨가 이제 더 이상 무슨 뭐 자켓이나 후드로 가릴 수가 없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한번 오늘 이제 마음 딱 먹으면 토요일 일요일만 잘 넘겨도 월요일이 굉장히 산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잘하다가 이 토요일 일요일도 망친다. 그렇죠, 대부분. 그 참 희한해요. 이렇게 계획 다 세우고 뭐 어디 뭐 만남도 하고 이랬는데 묘하게 그치. 찜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먹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어떤 그 삶의 행복이고 질이죠. 그렇죠. 근데 요 이틀을 또 잘 견디면 한 주가 또 괜찮아요. 그렇죠. 예. 에너지 받습니다. 좋아요. 자, 2PM에 해야 해. 운동해야 돼. 들으시고 올게요. 운동해야 돼. 자, 김다름님 사연 볼까요? 투빵님들 혹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살이 더 잘 빠지는 계절이 있을까요? 왠지 느낌 탓인지 봄이랑 가을엔 살이 잘 안 빠지는 기분이고요. 여름에 잘 빠질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름부터 운동을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 김다름 씨가 참 다르네. 아이 그러게 다르네. 네. 어떨까요? 계절이 좀 있나요? 아 근데 평소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뭐 특히나 더 잘 빠진다는 계절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여름에는 일단은 땀이 좀 많이 나. 네, 더워서 땀이 많이 나니까 체수분이 그냥 많이 빠져나가서 그 체중이 좀 더 많이 감소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춥잖아요. 네. 추면 그만큼 내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에너지를 아주 아주 진짜 사실 미세하게 조금 더 태울 수 있긴 한데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미미할 보통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겨울에 더 잘 빠진다. 왜냐하면 뭐 열을 내니까. 네. 근데 뭐 그건 너무 미세할 것 같고 환경적으로 여름엔 더우니까 좀 야외 활동하기도 힘들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뭐 요 때가 바깥에 산책하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네. 뭐 실내든 실외든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렇죠. 지금부터 하셔야죠. 네. 뭐 여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정신 상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름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 네. 그 계절에서 오는 음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발 여름에 어디 네. 뭐 부산, 제주 이런 데 놀러 가서 수영장에서 사진 찍으면서 그거 다 어플로 막 이렇게 특수효과 해가지고 보정해가지고 깎지 마시고 지금부터 맞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요즘은 왜 살짝 늘리고 살짝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올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기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옆에 수영장 물이 막 물결이 연결이 안 되잖아. 조심해 주세요. 근데 그런 것도 옛말이래요. 요즘은 그런 것도 티 안 나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실물 너무 다르죠. 예, 예, 예.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렇죠. 기술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래요. 정말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렇죠? 네. 저한테 계절은 그래서 이제 뭐 추운 지방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다 마르고 뭐 그러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더운 지방도 그렇고. 우리 최하정 씨는요. 사진하고 실물이 똑같아요. 저는 그 어플 못 써요. 저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 봐. 야. 봐. 실물이 더 김계란. 야. 자, 여러분. 네. 여러분은 음악 들으시고 진짜 잘한다. 전 스튜디오 분위기 좀 정리할게요. 네. 무슨 또 이게 사회생활이니? 네. 자. 사실이지. 엑소의, 엑소의 파워 듣고요. 4부에도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이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여러분들을 위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네,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 네, 운동과 식단은 여러분들을 위한, 네. 자, 4부 시작됐고요. 아이고,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우리 홍석천 씨 미담 하나 맞네요. 아, 7998님이. 어 우리 이제 제가? 우리 계란 씨가 이제 해주세요. 미담은 또 이제 예, 민망하니까 또, 예, 민망하니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예. 민망하네요. 홍석천 씨 삽교에 오면 동네 분들 드시라고 치킨 몇 마리씩 사가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멋집니다.라고 또 이제 7998님이.
아니 우리 충남 예산 삽교 고향이 충남 청양 아니신가요? 가는 길 가는 길이니까. 예, 예산 쪽에 가는 길이니까. 예, 저랑 비슷한 분이 가셨나? 왜 저의 미담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창피하네요. 아 이거 홍석진 씨 미담 맞잖아요. 치킨집 사장님 아니실까요? 아니 아니.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끔 그게 보러 가다가 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근데 항상 싸가세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먹을 거 들고 오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쉬운 건 아닌데 참 자상한 거예요. 아, 진짜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예. 석촌 씨가 한 번은 또 뭐 그 우거지국이랑 예. 김치랑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얼마나 아이고. 맛있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진짜 최고의 최고. 네. 어 최정 씨 냉장고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채워드렸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저희도 한창 이제 프로틴스 그 석천님 다이어트 항상 이제 예, 예, 예. 바디 프로필 준비하실 때도 네. 진짜 많이 사오셨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코치님 살찌우려고. 그렇지. 네, 제가 유혹하느라고 이거 네. 먹어봐. 맞아요. 너도 살을 쪄야 돼. 막 이러면서 참아라. 막 이랬는데. 구상공사님이 계란님 토요일에만 화장 언니를 봐서 언니가 맨날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죠? 금요일에는 매일 먹는 얘기만 해요. 저는 매일 채파타를 듣는데 금요일에는 불금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건강하게 주말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멘트가 180도 바뀌는 게 너무너무 웃깁니다. 아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늘 얘기해요. 야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살을 빼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김기란 씨랑 이렇게 홍석천 씨랑 얘기를 해보면서 또 이렇게 막 정신 문장을 하면서 네.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날씬한 거야. 또 이런 네, 명언을 또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렇죠. 간헐적 단식 같은 라디오네요. 맞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균형이 잘 맞네요. 네. 균형이 잘 맞네요. 진짜 저도 막 그렇게 불금에는 그냥 뭐 제철 음식에 막 난리를 치고 또 주말엔 또 마음을 닫아놓고 자 0653님이 수영을 운동으로 하고 싶은데 수영복 때문에 꺼려지는 분들에게 서핑 추천합니다. 아. 네, 물에서 하는 운동이고 은근히 승부욕도 생기는 운동이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좋아하고요. 슈트를 입으니 몸매도 가려주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작해보세요. 아, 이래서 넓게. 서핑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그게 좀 하체가 좋아야 딱 쓸 수 있잖아요. 그 서핑은 그 수트를 입으면 약간 너무 마르면 사실은 조금 불안불안하고 이런데 약간 살집 있거나 볼륨감이 있으면 멋지지. 훨씬 멋있어 예, 보이더라고요. 예. 아 양양 가고 싶다. 그래. 서핑만 해도 양양에 많이 가시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경기도 시흥 쪽에 인공 서핑 알아. 거기 되게 유명해졌어.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럼 우리 계란 씨도 서핑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저 인공 서핑장 가서 서핑을 웬수험 경험을 해서 처음 경험을. 거기 뭐 거북이 뭐 그거 아니야? 어 맞아 거북섬. 거북섬 있는 맞아요.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야 여름에 이런 거 진짜 은근 승부욕도 생긴대요. 이거. 많이들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렇죠. 진짜 막 하체가 그 튼튼하면 너무 그 건강미 그렇죠 너무 멋지죠. 아니 최하정 씨하고 친한 엄정화 씨 누나가, 예, 너무 예. 엄정화 씨가 발리에서도 막 와 예,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생활 스포츠가 하나씩 이렇게 맞아 하자. 생활 스포츠를 예. 해야 돼.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한강을 좀 계속 걸어야 되는데 한강에서도 서핑을 타시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 서핑이 운동이 엄청 많이 되는 게 파도가 있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서핑 타고 계속 헤엄을 쳐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 소모가 정말 진짜 힘들어요. 예. 근데 파도 타러 갔는데 파도 아무리 타도 1km 헤엄쳤는데도 파도가 안 나와. 아. 그럼 운동 열심히 잘했네. 맞아 운동 열. 와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이야. 얼마 긍정적이야. 그렇죠. 그치 사실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이렇게 서핑하고 나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 무슨 뭐 닭가슴살에다 이런 거 먹으면 진짜 짜증 나잖아. 아 회변에서 그 피자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네. 진짜 막 고칼로리 먹어주고 햄버거 먹어야죠. 어 또 뭐 서핑하고 이러면서 아 살도 아, 안 떡볶이 찌고. 떡볶이 먹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생활 운동 나왔는데 네. 뭐 서핑하기는 좀 그렇다. 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1층에서 사는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죠? 그거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쵸, 스포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 생활. 네, 생활 아파트 계단 오르기가 생활 스포츠는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뭐 스포츠라고 근데, 하면 스포츠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까 계란 네. 씨가 이제 쩔뚝쩔뚝하고 올라오셨는데 다들.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어요? 우리 지금 11층인데 그런 곳에 남을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 네. 저렇게 쩔뚝거릴 이유가 없는데 이랬는데 계단 오르기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예,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하체 운동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아니 무슨 운동 얼만큼인데 이렇게 다리를 아, 그냥 하체 좀 약한 부위가 제가 뒤쪽이 좀 세고 앞쪽이 좀 약해서 제 네. 앞쪽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아, 좀 그새 또 많이 뭉쳤더라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연. 네. 자, 김계란 씨. 네,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0401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주부고요. 1월부터 남편과 함께 일주일에 두 번씩 PT를 받고 있습니다. 8월까지를 목표로 남편과 다이어트 성공해서 커플 바디 프로필 사진을 와우, 찍기로 했거든요. 와 멋있다. 근데 이제 PT 처음 시작할 때 인바디를 쟀더니 수분 부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물을 진짜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수분 보충 많이 하세요라고 해서 갑자기 물을 자주 마셨는데 그랬더니 화장실 가는 습관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오후에 아이들 학원 픽업도 다니는데 그 잠깐 15분 정도 아이들 버스를 기다리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네. 또 어떤 날은 집 근처 산책을 하다가 화장실 때문에 도로 집으로 올 정도예요. 아, 네, 도로 집으로 올 정도예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포기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투빵님들은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과 다이어트가 큰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401님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사연 올려주시고 백상 백화점 상품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운동할 때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참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물을 또 많이 마시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근데 수분 부족으로 나왔으니까 물 보충은 해야 되는데 뭐 일상생활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이게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이어트 할 때도 운동할 이제 때도.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예. 수분 보충이 중요하긴 한데, 탈수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정량을 마시는 게 중요한데 다들 이제 물 마시면 좋아요, 물 많이 마시면 좋아요 해서 막 진짜 막 그 생수병 막 한 4리터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 근데 그러면 오히려 탈수가 됩니다. 네네. 계속 이뇨작용을 통해서 수분 이제 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채우면 다시 비워지고 채우면 비워지는 정도고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방광이 예민해질 정도로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다이어트랑 연관이 있느냐? 네. 사실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체지방 연소를 무리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쵸? 아, 그렇지. 그냥 소화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마찬가지로 탈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기능 저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많이 안 마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식사하는 거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음식물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물을 극단적으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적당량 한 2리터 정도만 하루에 마셔도 1리터에서 2리터 사이만 네. 마셔도 그것도 어려워요. 2리터도 굉장히 네. 어렵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처음이니까 뭐 1리터만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제 뭐 PT를 받으러 가거나 이런 데는 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집에서 있을 때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좀 산책을 나가겠다. 내가 이따 아이 픽업이 있다. 이러면 좀 안 마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때 한강에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네. 물론 뭐 요즘 화장실 다 너무 좋지만 네. 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분 보충이 엄청 중요하지만 그렇지. 좀 계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장거리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좀 뭐 수분 줄이는 것처럼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 확실히 이제 계획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고 맞아. 집에 와서 좀 더 많이 마시면 되죠. 그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불안해서 물을 못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염식에 물까지 많이 마신다? 와, 큰일 납니다. 아, 그치. 다 빠지겠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염도가 엄청 예. 떨어지니까 이거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진짜. 예. 그렇구나.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지금
1월 계속 화장실 얘기하니까 저 잠깐 네. 소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예. 일단 예. 노래 나갈 때, 노래 나갈 때, 네. 예. 노래 나갈 때 저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이분, 거야. 이분은 네.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제 8월을 목표로 커플 바디 프로필을 이제 촬영하려고 이제 운동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1월에서 8월까지면 그래도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할 수 네. 있으니까 보통 이제 5개월, 3개월을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밥풀을 좀 찍겠다 하면은 가장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게 한 5개월? 7개월? 그렇습니다. 급한 사람들은 급한 막 사람은 진짜 3개월 안에도 찍는 사람 많고요. 적어도 3개월은 100일은 네. 투자를 네. 하셔야 돼요. 저 6개월은 좀 적당하게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이면 여름이네요. 딱. 네. 여름 목표로 딱 하셔. 그리고 이분들은 이 공동의 어떤 공통의 운동을 그러니까 부부가, 가지고 부부가 예. 41살이신데 42살이신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때쯤은 딱 이런 걸 해줘야 돼. 좀 약간 공동의 그 목표를 네. 만들면서 그 삶의 서로, 재미를 좀 같이 이제. 그리고 이게 혼자 하면 네. 상대가 먹는 거 맛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거든. 그런데 같이 하면 맞아, 맞아. 훨씬 잘 되지. 맞아. 되게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그 수분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분 응원하고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그 성공한 바프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진짜. 너무 진짜 100장 또 드릴 거야. 그러니까 네. 네. 자, 휘인의 워터컬러 듣고 올게요. 참 이상하게 홍석천 씨하고 김계란 씨 두 분만 딱 앉아 계시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시간 금방 가죠. 끝내래요. 네. 예. 자, 그럼 주말 또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난 다시 태어날 거 하시는 분을 위해서 김계란 씨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음흠.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다들 등산도 좋고 조깅도 좋고 배드민턴. 진짜 이번에는 네. 올해 혹시나 운동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혹시나 계획을 했는데 잘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딱 시작하기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서 또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어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생활체육을 해보니까 탁구 테니스 다이어트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쉽고 맞아요. 근처에 살 수 있고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돈 좀 들지 않습니까? 약간. 네. 예. 조금. 조금. 네. 조금. 하지만 뭐.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데. 그럼요. 네. 자, S5 Forever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자, 건강하고 신나는 활동적인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건강하세요. 에러.